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3부는 미국 주식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방금 전에 김철중 선임 연구위원님 바트감 뵀는데요. 네. 정말 다르셨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우석입니다. 예, 네. 오늘도 이제 미국 주식 좀 시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시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닮으셨는데요. 닮으셨죠? 아, 저희 나가실 때 저희 둘이 갑자기 기립을 했다니까요. 네. 아니, 제가 봤는데 장우석 본부장님이 들어오시다가 네. 연구위원님 보시더니 깜짝 놀랐어요. 찔하시더라고요. 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뭐 네, 보통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누가 닮았는지를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그걸 잘 맞추는 거예요. 네, 뭐 사실 저는 없죠. 저는 없는 걸로 찾아내겠습니다. 본부장님 약간 네. 김병만 선생님? 김병만? 아닌데. 아닌가요? 네, 일단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장 출발 상황 직전의 모습을 좀 볼 건데요. 일단 맵을 좀 보면서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장 시작하기 30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플러스 예, 녹색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나스닥은 좀 강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수는 약간 저조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금융주 왼쪽에 요 모습 여기입니다.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일단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델타 변이 때문에 또 그 여행 관련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킹홀딩스, 그 다음에 카니발 크루즈죠. 이런 것들이 빠지고 있어갖고 대표적으로 금융주, 그 다음에 경제 재개주, 뭐 여행 관련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오늘도 빅테크가 좀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중요한 한 주가 왔거든요. 실적이 일단 이번 주부터 네.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긴장하시고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일단은 가장 빠른 게 금융주부터 시작을 발표하는데 금융주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원래는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그 우리 이제 축각에서 안 나오신 금요일까지는 네. 예, 일단은 좋았어요 분위기가. 이번에 만약에 금융주 실적 발표하면 뭐 자사주 매입도 늘릴 것이고 배당 확대하면서 좋아질 걸로 봤는데 갑자기 주말 지나면서 약간 톤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 이거 금융주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전망치를 낮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금융주에 대한 긴장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와주면 기분이 좋은데 약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을 제외한 지수가 좀 빠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에 한번 종목별로 뭐가 많이 올라가는지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아마존이요. 와. 한 주 동안에 8.34%. 8% 올랐습니까? 예, 이 무거운 아마존이 말입니다. 예, 사상 최고치로 끝났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역시 5.71%. 이게 여러분들 뭐 하루에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규모를 보시면 굉장히 큰 기업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이는 예, 금융주, 왼쪽 하단에 보이는 금융주, 오른쪽 중간에 보이는 엑스모빌부터 에너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것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주간의 지수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다우가 0.2% 플러스고요. S&P 500이 0.4% 플러스, 나스닥도 역시 똑같이 0.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 대단한 정말 지수의 흐름을 예, 보여줍니다. 가슴이 벅찬 예. 순간 3대 지수가 역대 최고치다. 예, 맞습니다. 나란히 가는 모습 보여갖고요. 일단은 뭐 빅테크를 많이 보유하신 한국의 주린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 예. 본부장님 그 나스닥이 0.4% 올랐는데 아마존이 8%가 오른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와, 시장을 이끄는 거죠. 이끌어갔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중으로 보게 돼도 나스닥이 14.1%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뭐 16%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이다 와. 보니까 정말 대단한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10년물 국제 수익률이죠. 저조한 그런 모습 보였고요. 유가 살짝 빠지면서 74.68을 기록한 그런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그림 갖고 왔지만 중요한 게 나오죠.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단은 화요일 날 펩시코, 이게 펩시코입니다. 펩시코. 이게 로고죠. 펩시콜라.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 골드만 삭스의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파월 연준의장 하원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웰스파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델타항공, 블랙락까지 시청을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목요일날은 상원에서 또 연설이 있는데요. TSMC, 알코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끝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까지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목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에 나오는 파월 연준의장의 두 번의 일단 연설은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얘기 하겠지만 이분이 2022년 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네, 아, 벌써 끝나나요? 예, 벌써 예. 벌써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했잖아요. 연준 위원장님들은 보통 막 수십 년씩까지 그러기도 하죠. 예, 예. 그 연임을 하면. 근데 일단은 예, 예. 요 하원과 상원의 연설 때 요번에 그거에 대한 측정이 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연임할 건지 아. 아니면 집으로 가실 건지 한번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설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열과의 분위기가 연임한다 안 한다. 근데 뭐 특별히 파월 연준의장이 잘못한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생각에는 연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실적을 보시면 좋은데 보는 것처럼 지금 JP모건 체이스부터 은행주가 다수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행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닥 그렇게 분위기 좋지 않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델타항공이 있는데 델타항공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네, 적자죠. 지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달러였다면 지금 1달러까지 마이너스 폭이 줄어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좀 적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항공주를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델타 항공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델타지 않습니까? 아, 난 또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코로나 그 맥주가 맞아요. 피해를 봤다는데 다른 네. 다 놀 농담 삼아서 야, 하필 이름이 델타에 걸려서 뭐 이런 말이 아 죄송합니다. 본인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네. 예, 근데 뭐 제가 무슨 맞아요. 아니, 그 월가 기사를 보신 것 같아요. 예, 월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델타 아, 변이에 대해서 이름이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코로나 맥주 잘 팔리거든요 지금 오히려 과거엔 안 팔렸지만 델타도 아마 델타항공도 한 내년 정도가 되면 더 많이 타지 않을까 생각이 오히려 네, 네.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골드만삭스가 최고의 2분기라고 하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시장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던졌는데요. 제가 한번 보시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딱 올라선 모습 보이죠. 이게 불뚝 올라온 게 이게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의 모습이거든요. 1분기, 2분기 역시 똑같이 올라오는 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이후에 시장이 꺾이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저게 시장 전체 값인가요? 예, 전체 값이요. 아, 예, 예. S&P 500의 EPS로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높아졌던 게 2분기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보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 가지 질문 던져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가 상승의 압박 속에서 이익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2분기 피크 찍은 게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이냐. 만약에 이제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닝 가이던스 같이 나오거든요. 네. 전망치가. 전망치 발표할 때 우리는 지금이 피크였어. 다음에 내려갈 것 같아 하면 장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네. 지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넘치는 현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또 한번 질문합니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 M&A 쓸지 아니면 자수증 매매 쓸지 다양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뭐 현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금융주를 좀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금융주는 당연히 바이백이라든지 배당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정책적 불확실성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법인세 같은 거. 예, 이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 미칠까를 보고 있는 거고 또 미중 간의 뭐 어떤 무역에 대한 마찰 이런 것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글로벌 법인세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기업이 실적 발표할 때 늘 얘기하지만 매출과 EPS를 발표하고 나서 다음 분기 어느 전망치 내놓거든요. 이 전망치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망치에 가서는 우리가 원가 상승이 좀 압박이 있어갖고 마진이 좀 줄 것 같아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좋은데 글로벌 법인세가 어떤 우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라는 내용이 나와주면 어쨌거나 실적이 잘 발표했지만 어닝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실제 발표하는 걸 보시면서 이거 본 다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오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 저 차트를 보니까 와 지난 뭐 분기들의 EPS가 미국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높았네요. 돈을, 맞습니다. 돈을 예. 정말 잘 벌었군요. 돈을 잘 벌었죠. 특히 이제 일부 기업이지만 시장 시가총액 큰 기업도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돈을 잘 벌었냐. 아까 항공주 같은 것들, 뭐 크루즈 기업들 완전히 뭐 사실 거의 파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반면에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번을 벌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 EPS 끌고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요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한국도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아차 오늘 저희가 지금 4단계 아닙니까? 4단계입니다. 네. 딱 오니까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 맞아요. 달라졌어요. 딱 오니까 저희가 방역을 네. 더욱더 네. 신경 쓰기 위해서요. 네. 오시는 분들 입구에서 다 온도 재고요. 그리고 손 소독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네 맞습니다. 다 하고 저희가 있고. 사실은 그 본부장님 자리도 저 멀리 놔둘까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좁아서 다른 건물에? 아니요 저기 좀 한 10m 정도 떨어져서 방역 수칙을 지킬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네. 이 방송이 네. 첫 번째 외출입니다. 집에서. 이야. 혹시 가족들이 오셔서 그러신가요? 아니고. 아, 저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프리랜서 아닙니까? 예, 예. 프리랜서는 건강이 그렇죠. 재산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막 다니거나 불필요한 이동을 다 없애버리고 딱 중요한 것만 집에서 딱 하고 방송도 집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나온 겁니다. 왜냐면 밤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철저하게 우리 3프로가 방역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키는 있죠. 사람이니까 잘라주지 네. 마십시오. 아, 무슨 소리세요? 네. 저희가 안타까운 건 원래 저희 방송 끝나고 다 모여가지고 다음 방송 얘기하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각자 만나지 말고 각자 가라.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의 델타 변이에 대한 한 보고서를 보여드리면 네.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부터 봉쇄가 완화됩니다, 영국은. 뭐 푼다는 말이 예, 있더라고요. 풉니다. 푸는 걸로 결정이 나고 나왔거든요. 예.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저걸 보면서 와 국가를 걸고 실험을 하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표 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신규 확진자의 모습이 국방색 색깔이고요. 쭉 증가하는 모습 보였죠. 예. 네. 그다음에 입원 환자의 모습이 파란색의 모습인데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만큼 그 입원 환자 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네. 그리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네, 네, 네. 저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제 네, 네. 코로나를 일종의 감기나 독감처럼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감기라고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독감 정도? 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영국의 1회 접종의 전 국민의 87%가 받았으니까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두 번 접종한 분들이 6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감기다. 좀 심한 감기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 확실히 저 차트를 보면 예. 백신을 좀 많이 맞으면은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중증 환자는 좀 줄어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효과가 예. 있긴 있나 보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영국은 또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뭐 90% 이상 효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은 맞은 분들한테는 독감처럼 진행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9일부터는 봉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또 한 페이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마음 아픈 소식인데요. 지난 1년간 영국의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단 25명이었습니다. 네. 1년 동안에 네. 50만 분의 1이에요. 예. 사망률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자살이 124명. 또 여러 질환이 있죠. 질환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봉쇄가 돼서 질환이 있는데 예. 못 가서 죽은 사람들이 268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직접적인 사인보다 다른 병으로 자살이나 이런 것도 더 사망을 많이 한 거예요. 영국이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 이게 영국이 계속 이 봉쇄를 유지하는 것은 일단은 어린 청소년한테는 안 좋다 한 것도 일단 일조가 되었고요. 이유가 돼갖고 이번에 푸는 걸로 됐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같은 기간 동안에 자살이 124명이요? 이게 갇혀있는 그런 사진을 보인 건데 네. 밖에 못 나가니까 네. 특히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할 때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해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밖에 못 나가고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특히 이제 뭐 약간의 뭐라 할까요? 멀리해야 되고 친한 사람들과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자살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구에서는 앞으로 이제 7월 19일부터는 약간 완화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코로나가 예전에 사실은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뭐 네. 병원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 그것 때문에 맞아요. 다른 병을 치료를 못한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세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저렇게 이제 중증 환자가 줄어서 병원에 가지 않거나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뭐 의료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 좀 내려갈 테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좀 더 쏟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그렇습니다.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국에서 보기에는 조금만 더 봉쇄를 유지하면 그분들은 거의 파산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간 것 같고요.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고민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좋은 쪽 선택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믿고 따르면 좋은데 다만 이제 우리 국내가 언제까지입니까? 4단계가? 뭐 기한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걸로 해서 일단 뭐 같이 지켜보시면서 약간 외국 사례를 보여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두 분께서 그 블랙 위도우 본 적 있습니까? 저 못 봤어요. 보실 계획 있으십니까? 블랙 위도우요? 블랙 위도우. 영화 말씀하시는 건가? 블랙 위도우 영화 영화. 네, 영화 개봉했잖아요. 예, 예. 네. 지난 주말에 아무것도 지난 하지 주말에 예, 디즈니 마블의 블랙 위도우가 팬데믹 이후에 최대 흥행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극장에서만 8천만 달러 매출이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6천만 달러 매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디즈니 플러스 보려고 그러면 29.99달러를 내야지만 볼 수 있거든요. 네. 추가로 돈을 내야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6천만 달러 매출이 기록한 걸 봤을 때는 대단하네요. 상당히 대박친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원래는 디즈니 플러스의 영화 한 편에 대해서 매출 공개를 안 했거든요. 네. 이번에 처음에 공개한 겁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위험을 좀 알리고자 이게 오픈한 게 아닌가. 원래 오픈한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어쨌거나 이제 좀 주가 올라가길 바라는 것 같은데 ARK가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디즈니 주식을 좀 26만 주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디즈니 주식이 한번 꿈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상 최고치 대비 약 한 12% 밑에 있는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다만 블랙 위도우를 가지고 한번 좀 판을 바꿔보려는 노력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뭐 제가 듣기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연 얼마나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을지 좀 확실히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넷플릭스 가입자가 지금 꽤 되지 않습니까? 꽤 되죠. 300만인 걸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 디즈니 플러스 역시 중복 가입자가 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보는. 아, 둘 다 보는 거. 그러니까 예.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둘 다. 그러니까 하나 끊고 하나 가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에 디즈니 플러스까지 같이 보는 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이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좀 성인 위주의 어떤 뭐 그런 거라고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넷플릭스 아 저는 디즈니 플러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이제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아동틱한 분들은 이제 그걸 보시는 거고. 아 예. 저는 이제, 디즈니네요. 저는 이제 예. 보통 폭력물 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볼 때는 이제 넷플릭스가 좋으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보고 사실 이제 이 취향에 따라서 뭘 선택하기보다는 다 가져가서 뭐 그 두 개 다 해봤자 뭐 비싸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인 위주로 본다 그러면 전 다 볼 걸로 좀 보이니까. 아마 저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오면 빠르게 가입자가 증가할 걸로 보이니까 아마 그때 주가 한번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는 튀지 않겠지만 얼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극장도 많이 가고 영화도 많이 보면 좀 주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디즈니 보유하시면 조금 더 가져가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도 한 가지 기사를 시켜드릴 건데요. 카버 벤콥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 카버 벤콥. 이건 이제 흑인 소유의 가장 큰 은행입니다. 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 은행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보였던 기업인데 지난주 30분짜리 분봉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틀 동안에 주가가 4배 띕니다. 10달러가 40달러 넘어가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요. 유통 주식의 68%가 공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주가가 띕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더 문 나오지 않습니까? 달로 가자 뭐 하는 건데 네. 레딧에서 주목하면서 일단 이슈가 되면서 네. 주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네. 예, 68%가 공매도다. 그리고 이제 가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올라간 겁니다. 요즘 근데, 말대로 타겟이 된 거죠? 네, 네. 타겟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레딧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인가요? 그거에서 저런 그 커뮤니티에서 주식 관련해서 선동하는 거 이거 네. 판결이 지금 아직 안 났나요?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저는 레딧 보고 있는데요. 네. 레딧 관리 여러 가지 커뮤니티 보고 있는데 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레딧 관련 중에서 시향을 내기하거나 네. 아, 좋은 기업도 발굴하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유독 이제 이런 것만 하는 레딧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 거기서 얘기하면 주가 바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전히 적자 기업이에요. 지금 수년 동안 적자를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전체 발행 주식수가 320만 주입니다. 320만 주인데 지난 목요일자 금요일자에 8천만 주가 넘는 거래가 터져요. 이게 몇 바퀴가 돈 겁니까 도대체? 야, 엄청난 거죠. 그리고 공매도 수량이 실제 27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7만 주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잘못 알려진 겁니다. 68%라는 거는 잘못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 우리가 공매도 계산할 때 보통 공매도의 일일 평균 거래랑 비교하거든요. 일일 평균에 얼마나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실제 거래량이 얼마 되게 작았을 때 하면 그게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00만 주 거래가 되는 종목치고는 이 정도 공매도 수량이 별로 안 많은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미 목요일 금요일날 급등하기 전에 수요일날 530만 주 거래가 되면서 8%가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엔 이때 주식을 매수한 것 같아요. 레딧 관련 한 걸 올리기 전에 이 종목을 미리 발굴해 놓고 먼저 좀 주식을 매수한 선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아니, 예. 총장님 저렇게 해놓고 주식을 선 매집한 다음에 저 레딧에 네. 그런 글을 올려서 네, 그렇죠. 실제로 게다가 공매도 비중도 사실이 아니었고 네. 근데 4배로 올렸다. 네. 감옥 아닙니까? 감옥 가는 거죠. 걸리면. 예. 근데 뭐 조사하겠죠. 근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사실 이거는 보고서 내용 제가 발굴한 거니까 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다섯 번째인데요. 주가 급등할 때마다 대주주가 전부 다 전량 매도하는 행위를 보여. 전부 다 매도했어. 전부 다. 감옥인데요. 냄새가 확 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사실 대표적인 소외주예요. 이 주식이 예. 320만 주 발행 주식이면 거의 정말 시가총 1억 달러 미만짜리 기업, 완전 작은 기업인데 불구하고 이걸 타겟 삼아갖고 뭔가 크게 해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에도 올라옵니다, 주가가. 야. 네, 지금 15.58%가 올라오고 있는데, 야.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물려버리면 진짜 이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실적도 끝났죠. 이미 큰 손 나갔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개인만 남아있는 걸로 그렇겠죠. 보이는데, 예,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마시고 이게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눈에 띌 거예요. 이 심볼 자체가 CARV라고 그렇죠. 하는 이 종목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좀 넘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식할 때 주식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플리케이션 딱 킨 다음에 그날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위에서부터 쫙 나열시키는 네. 그 방식으로 나열시킨 다음에 플러스가 가장 높은 종목을 일단 사보는 네.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분들이 정말 꽤 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이런 기법이죠? 주식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아, 이제 우리 슈카님도 유튜브 하시지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솔직히 딱 발굴하면 그걸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발굴도 하지만 보통 유튜버들이 발굴해갖고 예. 그걸 메이크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기업에 뭐 언제 설립됐고 이 기업의 장점을 갖춰서 해갖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이유를 딱 포장만 잘하면 되게 좋아하고 일단 조회수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끌기 위해 상당히 어그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막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왜냐면 빨리 끝나는 게임. 네, 네, 네. 오버워치하고 이거의 공통점은 빨리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까? 오버워치. 예, 예, 예. 좋아하죠. 예, 예. 예.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예. 5분이면 끝납니까? 5분 좀 더 가는 것 같은데. 예, 예.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예. 예. 좀 그 정도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뭐 실적이나 뭐 하나 좀 뭐가 내가 비빌 게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종목 들어가면 한 달 좀 피해가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버진게르트 소식만 전해드리고 좀 다음 넘어갑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 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버진게르트에 대해서 투자금을 올린 IB들의 의견은 뭐냐면 내년도에 전기 관광 항공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두 분도 25만 달러만 내면 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네. 예, 타고 1분 동안 보고 내려오는 겁니다. 우주를. 예. 약 1분 동안만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1분. 아, 근데 저는 저것 때문에 기업의 주가를 좀
정한다는 게 좀 그런 게 1분에 25만 달러 이거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저 금요일에 한번 여쭤보셨어요. 근데 1분 너무 비싸서 저는 그냥 VR이나 끼고 있을래요. 아니 이게 실제로 기업의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 효과는 일단은 그 우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리처드 브랜슨에 대한 그분의 어떤 좀 팬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괴짜였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다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면 저한테 네가 뭐 우주 항공을 모르고 우주에 대한 그 기대감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미국 보고서에 있는 원문 그대로 갖고 보여드리면서 이 버진글틱에 대한 한번 이브이트 세일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업 가치가 도대체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는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다 아실 내용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72배예요. 1072배. 멀티플이요? 네. 멀티플 1072배입니다. 107이 곱하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주 항공 사업에 상당히 좀 돈을 많이 들고 있는 럭키드 마틴, 보잉에 대한 멀티플은 얼마냐? 1.7, 2.1배예요. 야. 네. S&P 500 평균이 3 내지 4입니다, 지금. 예. 근데 1072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1년 동안 매출이 제로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매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네. 뭘로 돈 벌었냐? 계속 찍어내리는 겁니다. 뭘? 주식을. 주식을. 예, 찍어 또 팔고 또 돈 모으고 또 그걸로 적자 메우고 계속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열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좀 솔직히 좀 퀘스천 마크예요.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있고 지금 꼴락해봤자 600명 예약금 받은 게 다거든요. 네. 그분도 탄다는 보장도 없죠. 솔직한 얘기. 네,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타는 것도 아마 내년 될까 싶은데 그런데 이 기업을 열광한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매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번역했다 그러면 아 장우석 본부장 또 버진글로 싫어해서 막 그게 아니고 제가 원문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매우 비싸게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판단을 각자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일단 비싼 주식은 뭐 안 비싼 것도 많은데 그죠? 네. 저걸 보니까 그 버진 갤럭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보잉이 싸네요. 보잉 싸니까 아, 그런 관점에서 네, 그런 관점도 있죠. 네, 보잉이나 럭키드 마틴 같은 게 매우 싼 기업으로 보이죠 지금. 네, 실제 네. 실제 아까 실제도 S&P 500 평균 멀티플 3배 4배에 비하면 싼 겁니다. 싼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 어쩌다가 록히드 마틴을 좀 홍보하는 방송이 됐네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L 브랜즈 혹시 L 브랜즈 아십니까? L 브랜즈 빅토리아 시크릿.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란제리 기업이죠. 예. 예. 이 란제리 기업 빅토리아 시크릿이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란제리 사업을 하고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 예. 또 하나는 목욕용품 사업부인 베스앤바디웍스라고 두 예.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L 브랜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두 회사를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M&A 시키려 하다가 안 돼갖고 분할했는데요. 8월 3일부터 두 회사로 쪼개집니다. 네. 혹시 이제 엘브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주식 수란이 이거 나오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빅토리아 시크릿 심볼은 VSCO 그다음에 베스앤바디웍스는 BBWI로 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8월 3일부터는 두 회사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변경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엘브랜즈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돈을 못 벌었어요, 이 기업 자체가. 왜냐면 예. 이제 이 회사가 걸린 게 뭐였냐면 보통 이 회사에 나오는 란제리 모델들이 전부 다 백인, 그 다음에 다 마른 여성분들. 예, 그래서 예. 상품화. 크시고. 예, 막 그런. 예, 예. 너무 상품화했다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약간 불매운동 같은 펼쳐지다가 이게 중국 가서 히트를 쳤어요.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이런 예. 란제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크면서 지금에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역상 최고치 주가 달려주고 있고요. 네, 아마 요게 분할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 란제리가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목욕용품이 잘 될까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주식은 란제리로 사겠습니다. 갑자기 왜? 왠지 그 뭐 주식도 좀 뭔가 넷플릭스를 즐겨보는 슈카는 아니요, 저는 뭐 디즈니 플러스를 즐겨보긴 하지만은. 예, 예. 하여간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원래는 최근에 매출이 급증한 것이 목욕용품 쪽이었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왜냐면 이제 들어왔더니 뭐 집에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씻고 그다음에 몸에서 이제 이왕이면 좋은 냄새가 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욕구들. 왜냐면 이제 실망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막 우리 남편 몸에서 막 이상한 냄새 나더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의외로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예, 그렇고 예, 이제 예. 코로나도 있으니까 반대형 네, 막 씹고 하다 보니까 예. 실제 귀에 많이 매출이 늘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3분 만에 끝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1분 우주여행 1분짜리 우주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이제 3분짜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니오가 사실 금요일 날 파워데이 행사를 했어요. 네. 혹시 파워데이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주들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워데이 행사하면서 EV 배터리 스와핑 스테이션을 보통 이제 보여줬는데 요겁니다. 요 그림 보시면 좋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기존의 충전 시스템이죠. 네. 꽂은 다음에 딱 충전하는 거.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니오의 충전 시스템인데 아예 배터리 갈아치우는 거죠. 아. 이거 한 3분밖에 안 걸린다는 예, 거예요. 예, 네. 3분이라는 시간이 혹시 기름을 주유할 때 비슷한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앉은 다음에 딱 바깥 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스테이션이 300개가 있대 중국에. 근데 이걸 갖고 2025년까지 3,700개 10배 늘린다는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 1,000개는 중국 밖에 설치한답니다. 특히 유럽 쪽에 유럽을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테슬라와 함께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했고요. 이미 여기 나오는 이 배터리가 또 오래되면 또 약간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네. 290만 개를 이미 교체했기 때문에 원래 작년 10월 했던 100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은 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3분 만에 새 배터리를 교체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 지금 유협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교체 기술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테슬라는 못하는 걸로 니오 맡고 있는 기술로. 이게 사실 저희 스마트폰도 과거에는 지금처럼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그 여분의 배터리를 맞아. 가지고 다니고 예. 이렇게 갈아끼면서 했는데 전기차도 지금 초기 시장이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넣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아주 작은 부분 같지만 저거는 좀 느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6월 판매가 33,155대였어요. 근데 네. 5월에 33,463대에 비하면 약 300대가 덜 팔린 거거든요. 조금씩 저조한 폭이 나오는 게 아닌가. 반면에 리오는 6월 판매가 8,000대가 넘어가면서 5월 대비 20% 증가한 그런 모습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 그냥 오래 꽂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충전하고 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는 구매하고 배터리 임대하는 서비스가 인기에 끌고 있다. 중국에서.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HSBC가 목표 주가를 69달러 제시하면서 앞으로 올라갈 폭이 50%를 넘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오늘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 선보일 또 서비스가 발레 충전 서비스예요. 네. 내가 안 하고 그냥 시키면 가서 해갖고 오는 겁니다. 예. 네, 그것까지 선보인다 그러면 일단 노르웨이 같은 유럽에서 충분히 테슬라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좀 뭐랄까 좀 큰 그림이 그리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저는 만약에 테슬라처럼 그냥 꽂아서 충전하는 것과 이 자체를 바꾼다 그러면 저는 바꾸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시간이 전 막 맞아요. 기다리는 건 정말 싫거든요. 예. 갈아주는 거. 근데 이미 300 군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바꿔주면서 많이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게 10배가 더 증가한다고 그러면 편하게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니오가 상당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보면은 가끔 네. 이 핸드폰 충전 서비스하고 발전 단계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저렇게 이제 교체하고 네. 나중에 점점 길어지고 좀 더 되면 이제 무선 충전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 예. 그런 기대도 약간 하고 있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아니요, 말씀해 주시고요. 진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기반으로 바닥에 도로 밑에 선을 깔아가지고 주행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충전하는 네, 그런 것도 있어. 예, 네,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죠. 네, 진짜 연구 맞는 말씀이세요? 네, 연구 중에. 근데 왠지 그렇게 바닥에 깔면은 네. 뭐 이게 또 뭐 사람의 몸에 전자 맞아요. 뭐 파가 뭐 정확히 하시네요. 전기장 자기장으로 인해서 인체 유해할까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 까는데 엄청난 그 비용이 또 들잖아요. 예. 그 두 가지가 남 관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장 본부장님이 확 끊어버리시네요. 이해됐습니다. 저희가 또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이게 아니고 수준 있는 아니, 걸 해야 하는 표정을 쳐다보셨어요. 압박이 좀 심한데요. 예, 왜요? 왜냐면 시계가 딱 앞에 있네요. 이거 없던 예. 시계가. 아 그렇네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아니 저게 넉넉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시계가 주말 사이에 설치된 거 아닙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 지난 거의 그렇게 맞죠. 아 압박이 심합니다. 앞에 있어갖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네. 시간이 조금 해서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네. 아 그렇습니까? 확대하려고 했더니 아주 너무 크게 너무 큰 시기가 네, 너무 큰 시기 있어갖고.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건 제가 좀 일부러 가져왔어요. 제가 요즘에 TV 보니까 그
전동 스쿠터인가요? 네. 그걸 타고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에 네. 화염이 나면서 불 나고 예, 중국에서 그런 사건 있었어요.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배터리 리튬 배터리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런 내용 담은 건데요. 이게 보고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사가 아니고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지난주 대만에서 소방관들이 테슬라 차량의 화재 진압에 20톤이 넘는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내연기관 차는 3톤만 있으면 불이 꺼진답니다. 금방 진압이 되는 거예요. 네. 한 시간 동안 물을 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안 꺼지더라고요. 이게 잘. 계속 불이 나요. 계속. 계속 불이 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 보고서에 하면 전기차의 화재 진압에는 75톤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와.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5톤의 물을 뭐 항상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만약에 소방차가 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화재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네. 이게 왜에서 문제가 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튬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압착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불타면 엄청나게 불꽃이 튀어온다는 거죠. 물로 해도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위험한 걸 갖고 있다. 이달 초에 필라델피아 테슬라 플레이드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90분 동안 물을 뿌렸대요. 끌려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로 난 불은 물을 뿌리면 소용이 없지 않나요? 그럼 이제 물을 뭘 덮거나 해야겠죠. 그래야 되지 않나? 예, 그렇죠. 네. 아, 확실히 전기차가 좀 안전화 되려면은 네. 그 저희도 예전에 그 부탄 가스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 네. 폭발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그 선연료 이런 데서 이제 선연료. 폭발을 막은 다음에 전 세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좀 뭐 선연료스러운 그런 아이디어가 좀 나와줬으면 저렇게 폭발하니까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봤더니 불이 솟구쳐서 막 삐져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화력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물,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뭐 덮지 않으면 이걸 물로선 덮을 수가 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온통 주변에 전기차가 다니고 전기차끼도 사고 날 수 있고, 예, 이게 대만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주택을 또 들이받은 거예요, 주택을. 아, 네. 아, 아, 아. 그러면 주택도 이제 반파가 그렇네. 됐는데, 예, 그러면서 나온 사건인데, 뭐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다 좋아할 것도 있지만 좀 불편한 것도 있다.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의 바퀴 있지 않습니까? 바퀴 타이어가 예. 또 마모가 좀 많이 되잖아요. 네, 무기 때문에 네.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오염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서 가져온 거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잘 전기차 같은 경우에 타이어의 마모가 좀 더 심한 뭐 그게 그렇죠. 있나 보네요. 예, 무게 때문에 무겁잖아요. 예, 무거워요. 아, 배터리 때문에 타이어 주식입니까? 타이어 주식이라는 게 더 마모가 빨리 되면은 타이어를 아 그런 투자도 가능한가? 아,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셔서 예, 예, 예. 그 다음 예, 말씀 잠깐 간단한 기사 한번 보고 빨리 보고 예, 예, 예.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 나왔는데요. 시간에 9%가 올라간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가로 갈면 갈수록 좀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치즈케이크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는 기업이죠. 레스토랑이 레스토랑. 예, 예. 치즈케이크 좋아하시면 가서 드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오늘 좋은 투자가 나와주면서 1%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이 놀라운 회복력을 우리가 몰랐다. 예, 지금 이제 많이 가서 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런가요? 치즈케이크 팩토리 치즈케이크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간단한 기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제 느낌에도 금융주가 실적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카니발 이건 여행 관련주죠. 네. 역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고 네.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출발 상황 빨리 보겠습니다. 아, 장 열렸죠? 네, 열렸습니다. 예. S&P 500이 0.02% 거의 뭐 약보합 정도인데요. 이건 뭐 빠진 것도 아닌데 다우가 0.04% 그것도 약보합이고요. 나스닥만 0.08%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뭐 S&P 500 다우는 약보합. 낯선 강보합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아마도 빅테크에 대한 어떤 상승이 좀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맵을 좀 보겠습니다. 예. 예. 봤더니 뭐 테슬라가 좀 2%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플러스고 또 의외로 애플도 좀 빠지고 있고 뭐 오늘은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특징은 안 보이고요. 금융주가 빠지고 있는 것 외에는 뭐 그만그만한 장이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웰스파워가 1.79%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 왜 빠지냐면 금융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올해 웰스파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실적 전에 좀 팔고 나가려는 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또 1.25%의 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 엔비디아는 뭐 끝도 없이 올라가고. 그러네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도 역시 오늘도 0.02% 예, 소폭 플러스입니다. 아, 제가 사실은 가장 놀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나이키였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게 사실은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을 할 만큼 했고 예.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예. 더 이상 뭐 그렇게 뭐 트리플 점프, 뭐 퀀텀 점프가 있을까 싶었는데 네. 와 주식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 전혀 아니더라고요. 정말 네. 가파르게 올라가고 참 이런 어떤 소비 제도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나이키를 보면서 최근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나이키가 뭐 집에 있으시잖아요. 아, 나이키 있죠. 저희는 이제 교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신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벌써 세 명 있죠. 아마 네. 우리 저희 PD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한 방 안에 사람이 네 명 있는데 다 있다. 그렇네. 전 아이폰 쓰십니까? 네. 전 아이폰 안 씁니다. 네. 나이키 아, 나이키 있어. 나이키가 다, 더 강한 다, 예. 거네. 그렇죠. 네. 강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제가 진짜 아닌지 그냥 얼추 그냥 뭐 10대든 20대든 뭐 물어보시면 나이키 다 있어요 집에. 근데 진짜? 이제 저는 이제 나이키 주식이 네. 이제 제 직관과 맞지 않았던 게 네. 나이키의 가장 큰 소비처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인데 네. 중국에서 애국 소비가 늘어나면서 나이키 미국 제품에 대한 뭐 약간 뭐 불매 운동 비슷한 그렇죠, 게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떨어지려나 했는데 이렇게 더 증가했죠. 네. 더 증가했죠. 아니 제가 연예인들 이렇게 봤는데 네. 신발을 와서 자랑하더라고. 형 나이키 신발 보라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나이키 신발 이거 돈 주고 사면 돼. 그랬더니 이거는 아무 돈을 줘도 못 사는 신발이야. 뭐 리셀 값이 얼마인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신발 자체가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컬렉션 그러니까 이게 돼 있더라고요. 명품화된 거구나.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확 잘랐어. 예,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예. 이제 버진 갤럭틱 주가만 확인해 보려고요.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9%가 마이너스 납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예. 보여줘갖고요. 역시 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미국 주식에 있어서 사실 실적을 그냥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V 투 세일즈가 1000배가 넘어간다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 시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오늘도 미국 주식의 비치사 장우석 본부장님과 이제 글로벌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제가 좀 자꾸 질문은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쳐다봐 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밥을 가끔 이렇게 같이 먹을 때 아빠한테 이런저런 소리 하면은 에이, 한심한 놈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고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한마디? 아닙니다. 저는 아까 저 실시간 댓글 창을 딱 봤는데 우리 장 본부장님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장 본부장님과 닮은 분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순간 빵 터져서 아까 순간 웃음을 저도 생각해봤는데 네. 임채무 선생님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빵 터진 건 성지루라는 영화배우 아세요? 누구요? 성지루라고 한번 저 인터넷에서 이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저 거기서 빵 터졌습니다. 진짜 그분 아시는 겁니까? 예, 아는 분이세요. 유명한 분이세요.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완전 임채무 선생님. 임채무 선생님도 있었고요. 하여튼 야 우리 역시 애청자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본부장님 봐가지고 딱딱 집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민경욱부터 해서 뭐 많은 분들을 얘기해주셨어요. 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은 김철중 연구위원님의 그 아마 좀 외모가 연상이 돼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도 이제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내일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